히든 미키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돌이나 카펫, 벽지 등등 온갖 소재와 방법을 통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다 봐야지만 보이는 히든 미키도 있죠. 미키마우스 모양의 숲도 있습니다. 깜짝 이벤트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자칭타칭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버프입니다.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다들 아시죠? 그렇다면 혹시 히든 미키도 아시나요? 말 그대로 숨겨진 미키를 말하는 건데요. 놀랍게도 이 히든 미키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안에, 디즈니랜드의 놀이기구와 인테리어 곳곳에, 심지어 디즈니 상품에도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다봐야지만 보이는 히든 미키도 있죠. 오늘은 이 히든 미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구독해 놓으시고 앞으로도 테마파크 덕후가 들려주는 신기하고도 흥미진진한 테마파크 이야기들 놓치지 마세요. 아,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히든 미키는 앞서 말한 것처럼 숨겨진 미키 모양을 말합니다. 대다수의 히든 미키는 동그라미 3개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로 미키의 얼굴과 귀가 되는 동그라미 3개입니다. 이 미키 모양은 워낙에 유명해서 그 누구도 보면 바로 미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꼭 동그라미 3개로 그려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숨겨진 미키 모양이면 모두 히든 미키가 될 수 있죠. 히든 미키가 공식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89년부터입니다. 미국 올랜도 디즈니 월드 리조트에는 직원들을 위한, 즉 캐스트들을 위한 내부 소식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Eyes and Ears입니다. 알렌 밀러라는 사람이 바로 이 Eyes and Ears 소식지에 처음으로 히든 미키에 대한 기사를 실었죠. 이후 디즈니는 히든 미키에 대한 정보들을 더 많이 풀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손님들은 히든 미키를 찾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히든 미키는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것은 히든 미키가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에 관한 이야기고 언제 어떻게 히든 미키를 만들기 시작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찾아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미국 올랜도 디즈니 월드에는 4개의 테마파크가 있다는 사실, 아마 테마파크 버프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요. 이 4개 중 하나가 바로 엡캇이라는 테마파크입니다. 엡캇은 1982년에 오픈했는데 처음에 기획할 때는 성인을 타깃으로 한 테마파크였습니다. 이미 그 전인 1971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올랜도 디즈니 월드의 매직 킹덤이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차별화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매직 킹덤은 현재 입장객 기준 전 세계 테마파크 1위인 유명한 파크죠. 아무튼 성인을 타깃으로 잡은 엡캇은 처음에 술을 판매하는 테마파크로 기획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술과 캐릭터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미키와 미니, 도널드 덕과 같은 캐릭터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죠. 하지만 캐릭터가 아예 없는 테마파크가 되는 것보다는 캐릭터 요소를 좀 넣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넣기 시작한 것이 숨겨진 미키 모양, 히든 미키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죠? 결국 나중에는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캐릭터가 나오는 테마파크로 바뀌어서 운영되었습니다. 히든 미키에 대한 반응은 좋아서 그 이후로 디즈니는 엡캇을 넘어 다른 테마파크에도 히든 미키를 넣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러한 이야기와는 별개로 디즈니 내부에서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바로 이매지니어들이 장난으로 시작한 것이 히든 미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고로 디즈니는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을 이매지니어링이라고 표현합니다. 상상력을 뜻하는 영단어 이매지네이션과 기술을 뜻하는 엔지니어링을 합친 단어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매지니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히든 미키의 시작에 대한 썰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디즈니가 히든 미키와 같이 무언가를 숨기는 장난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히든 미키라는 말을 안 썼을 뿐이었겠죠. 가령 오래전에 나온 영화, 바로 1937년에 나온 디즈니 영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에서도 히든 미키가 등장하거든요. 사랑해요, 미키. 히든 미키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돌이나 카펫, 벽지 등등 온갖 소재와 방법을 통해 숨겨져 있습니다. 알려진 것만 천 개가 넘죠. 심지어 그 히든 미키의 위치와 사진을 정리한 책들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책은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의 히든 미키만을 모은 책인데 이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 규모가 더 큰 올랜도 디즈니 월드 리조트에는 히든 미키가 더 많겠죠? 전 세계 디즈니 파크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몇 가지 주요한 히든 미키들을 찾아서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파크에서는 종종 자물쇠로 잠긴 곳들을 볼 수 있는데 어떤 곳은 이렇게 미키 모양의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이곳은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환풍기 같네요. 그런데 구멍 중 하나가 미키 모양으로 뚫려 있습니다. 엡캇에 가시면 이러한 분수대를 보실 수가 있는데 벽을 유심히 보시면 미키 모양으로 움푹 패인 곳을 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락앤롤러코스터는 이름 그대로 락앤롤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가 놓여 있는데 기타 선이 미키 모양으로 정리되어 있죠. 애니멀 킹덤에는 마하라자 정글 트랙이란 이름의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요. 걸으면서 동물들을 관람하는 곳인데 이러한 벽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속 남자가 하고 있는 귀걸이를 잘 보세요. 익숙한 모양이 숨겨져 있죠.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경우 원더링 문 레스토랑이라는 곳이 있는데 입구 쪽에 있는 다소 동양적인 느낌이 나는 문양을 보면 미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은 매직아이 보듯이 시도해보세요. 참고로 동그라미 3개로 된 히든 미키의 형태는 아닙니다. 옆모습에 미키가 보이죠. 하늘에서만 보이는 히든 미키도 있습니다. 즉 하늘을 날지 않는 이상 땅 위에서는 죽어도 못 보는 히든 미키죠. 우리는 진짜로 하늘을 날 순 없으니까 구글 어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죠? 디즈니 월드의 테마파크 중 하나인 엡캇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자, 히든 미키가 보이시나요? 아직 안 보이시는 분은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옛날에 윌리를 찾아라 했던 실력으로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디즈니 월드의 에서 태양열 에너지를 모으는 곳입니다. 태양열을 모을 때 이런 장치를 쓰죠. 이것들을 하늘에서 바라볼 때 미키 모양처럼 보이도록 배치한 것입니다. 대단하죠? 옆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요만하니까 얼마나 거대한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미키 마우스 모양의 숲도 있습니다. 자, 이곳은 올랜도 디즈니 월드의 매직 킹덤입니다. 이 지도에서 히든 미키가 보이시나요? 자, 눈을 크게 떠보세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아직 안 보이시나요? 이제 매직 킹덤을 조금 벗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 더 확대해 보도록 하죠. 네, 바로 이곳입니다. 이 숲은 감귤나무 숲이었는데 나무들이 죽은 후에 버려진 땅이 되자 디즈니는 소나무를 기부하고 숲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992년 이곳에 6만 그루의 나무를 미키 모양으로 심었죠. 왼쪽 귀와 머리 부분은 기계로 심고 오른쪽 귀는 200명의 자원봉사자가 직접 심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아이젠 이얼스 소식지를 통해 캐스트 자원봉사자를 모집했고 캐릭터들도 가서 나무 심기를 도왔죠. 안타깝게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2018년에 나무는 모두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땅 형태는 남아있죠. 나무가 있을 때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히든 미키였는데 나무들이 사라진 뒤로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은 앞서 소개한 태양열 히든 미키가 세상에서 가장 큰 히든 미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애너하임 디즈니랜드 쪽에서도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히든 미키가 있습니다. 자, 애너하임에는 두 개의 테마파크가 있죠. 하나는 오리지널 디즈니랜드, 다른 하나는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입니다. 파크를 오른쪽에 두고 왼쪽에는 디즈니랜드 드라이브라는 이름의 기나긴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를 쭉 타고 내려오다가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쪽까지 내려오면 길이 이상하게 구부러지는 곳이 생깁니다. 자, 보이시나요? 운전자들은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겠지만 하늘에서 보면 도로가 이렇게 생긴 이유가 바로 이해됩니다. 바로 히든 미키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랜도 디즈니 월드의 파크 중 하나인 애니멀 킹덤에는 익스페디션 에버레스트라는 이름의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높은 인공산 안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질주하죠. 그런데 이 롤러코스터도 하늘에서 바라보면 히든 미키를 볼 수 있습니다. 인공산이 얼굴이고 트랙이 귀 형태로 돌게끔 되어 있는 거죠. 기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주 작정하고 만든 히든 미키입니다. 히든 미키는 실제로 너무 많아서 다 언급하기가 힘듭니다. 재밌고 신기한 히든 미키가 정말 많죠. 앞서 소개한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히든 미키는 직접 구글 어스나 구글 맵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찾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히든 미키는 실제로 디즈니가 의도해서 만든 것들도 있지만 캐스트들이 재미로 추가해서 만든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히든 미키는 그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 눈에 우연찮게 미키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죠. 게다가 어떤 것들은 다소 억지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건 히든 미키라고 보기 어렵죠. 이건 그냥 방울인데 히든 미키라고 보면 수없이 많이 찾을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히든 미키는 아닙니다. 히든 미키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분열 과정 중에서 사라지기도 하고요. 새로 추가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디즈니 테마파크, 호텔, 레스토랑, 상품샵에 가시면 한번 히든미키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줄 서서 놀이기구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하시다고요? 그럴 때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히든미키를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특히 아시아에 있는 디즈니랜드들은 아직 많은 히든미키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행이 자유로워지는 그날이 오면 디즈니랜드에 놀러 가셔서 꼭 한번 히든미키 찾는 재미도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사랑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 나갑니다. 이번 영상을 가만히 보시면 이런 모양의 하얀색 히든 미키가 숨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딱 한 번 숨어 있는데요. 댓글로 저에게 하고 싶은 말과 함께 몇 분 몇 초에 이 히든 미키가 숨어 있었는지를 적어주세요. 참여 기간은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다음 영상 댓글로 발표하도록 할게요.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 한 분을 뽑을 거고요. 그분에게는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3,000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품이 이렇게 작냐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 깜짝 이벤트는 연습용이거든요. 오늘 영상은 다음 영상을 보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테마파크에서 7년간 빡세게 일하고 전 세계 테마파크 40여 곳을 200번 넘게 쏘다닌 자칭타칭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버프였습니다.